예, 오늘은 Younger Brother 한번 보겠습니다. Younger Brother. 자, 여기 보면은, 자, 조선일보 기사가 떴는데요. 자, 2020년 10월 9일 새벽에 떴네요. 자, 국민이 만든 말모의 사전. 11월 1일날 첫 공개를 한답니다. 말모의 사전. 인터넷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모의 사전을 만들었나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아시동생이란 말이 있거든요. 거창, 고성, 밀양, 창녕, 통영. 뭐 창원에서는 아시동생을 시비를 거는 데 대한 본인의 불쾌한 반응을 볼때 화자의 불만을 드러냈다 같은 한전적인 화제성이 있다. 여하튼 아시동생을 동생이라고 Younger Brother라는 뜻으로 썼다는 거죠. 그죠? 아시. 자, 그래서 저도 막 개인적으로 아시라는 말을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한테 처음 들어가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때 그 일본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와, 어떻게 저 일본 말을 우리 엄마가 교양도 없이 저렇게 내가 니 아시동생이가 그때 그 제가 뭘막 부탁을 하고 막막 쪼르고 그랬는가 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중학교 때인가 기억이 잘안 납니다. 내가 니 아시동생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저 부산 사람인데. 그래, 지금 뭐한 20년 지났죠, 지금. 그, 이제 아직까지 제가 그 기억이 남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저거 단어를 보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오늘은 요거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제 그, 우리 여기 저기, 장진호 선생님이 쓴이 이제 책이 있는데 2019년 작년에 나온 책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처음은 작은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앗은 아우를 뜻하기도 되었다. 앗. 경상도 방언에는 아우를 뜻하는 아시가 지금도 쓰이고 있다. 여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시. 아시 탄다. 뭐 이런 말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탄다. 어머니가 동생을 배웠기 때문에 젖이 일찍 떨어져서 먼저 난 아이가 영양 부족 상태인 상태가 되어서 몸이 여유 있을 때를 말한다. 그래서 앗, 경상도 지방에서 아시가 아직도 쓰이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울산 사전에는 지금 아시 그 울산 방언 사전에는 그, 아유, 죄송합니다. 자, 아시동생이란 건 없고, 아시가 애벌, 초벌, 뭐 이런 뜻은 있습니다. 애벌가리, 아시가리, 아시논, 아시당초, 애당초, 뭐, 이렇게 애벌, 아시빨래, 애벌빨래. 뭐 이런 식으로 또 아시동생은 지금 안 나와 있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 지금 인디언들도 좀 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자, brother, sister 돼 있습니까? younger brother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우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시. 여기 아시가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younger brother. 자, 우시. 하나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걸어서 왔거늘 아닙니까? 걸어서 왔거늘. 자, 멀리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완전히 그냥 우리 발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 볼 때마다 참 코리안 아시동생인데, 여기 지금 아슬리 H는 막 생략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가 싶은데 그럼 H가 생략됐다 치고 아슬리 아시죠 그죠? Young brother, young brother. 나바호는 참 재밌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줍니다. 나바호 부족. 우리 그 방역 코로나 방역 물품을 갖다가 공항에서 받는 사진도 찍히고 우리 또 제2차 세계대전에 또 나바호 또 암호병들 아닙니까? 자, 여기 Younger Brother, Younger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아차 여기 지금 있거든. 이 아시가 변한 것 같습니다. 근데 Younger Brother이라는 뜻은 이저저 라코타 이 사전에는 지금 이거밖에 안 나와 있네요. 짜까 아차 짜까
투비 영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차 짜까 라코타.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거 브라더 이래가지고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코리안 아시 그죠? 아시 아시 동생 아시 동생 그죠? 자, 걸어서 와커널 캐나다, 걸어서 와커널 아시 우시 하슬리 아슬리 아차 짜까. 이건 C에 땡 붙은 거는 CH 발음이더라고요. 아차 짜까 to be younger 아시 우시 아슬리 아차. 다 같은 발음이죠, 그죠? 다 같은 발음입니다, 이게. 쭉 연결돼서 이동을 했다는 거죠, 민족들이.